안녕하세요. 리드에서 AI 기술을 프로덕트에 직접 테스트하고 적용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는 AI PM 리드 서홍석입니다. 이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계산기, 전자계산기가 처음 나왔을 때 옆에 이제 주판을 같이 붙여서 찰았다고 해요. 사람들은 그 전자계산기가 도출해낸 결과를 믿지 못해서 주판을 옆에 같이 둠으로써 전자계산기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두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현재에서 그 전자계산기의 위치가 AI라고 생각을 했어요. AI, 특히 딥러닝이라는 거는 사용자들이 아직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전자계산기를 받아들이게 된 게 주판을 붙여서 사용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주판의 기능을 하는 무언가를 설명을 해주는 것들이 그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PM이라는 직군으로 일을 시작했던 거는 AI 모델 중에서도 특히 딥러닝 모델이 흔히 말하는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하는 이유가, 인풋을 이렇게 만들어서 넣었는데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받아들이기 쉽게 기술을 기능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회사 내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과 제품을 만드시는 분들 사이에 그 양 사이드를 조율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메인 펑션으로 만들어내기가 되게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AI 사이드에서는 모델만 제공하고, 제품을 만드는 쪽에서 모델만 가지고 단순히 기능을 만들었을 때 모델을 만든 목적과 다른 기능이 나오는 장면을 너무 많이 봤었거든요. 결국에 그 AI 모델이 가진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내도록 모델에 대한 이해도 당연히 필요하고, 모델이 어떤 데이터로 학습이 됐는지, 사용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풀어줘야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저는 그 역할을 하는 게 AI PM이라고 생각하고, 위드는 그거를 잘 하는 거의 유일한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입사할 때부터 그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 기술 자체가 사용자들에게 가장 유의미한 효과를 줄 수 있는 분야가 어디일까 생각했을 때 저는 그중 하나가 다 사실 교육이라고 생각했고, 교육이라는 곳에서 기술로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곳이 유일하게 리드는 그 시도를 이미 하고 있었고,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만 해도라도 토익이 한정된 범위에서 그 기술을 증명하고 있었다면, 현재는 공교육 시장이나 다른 모든 교육 분야에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